네, 자, 시작했습니다.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예, 졸라 생윤 2라고 하는 예, 강의, 예, OT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지금 세 번째 예, 하고 있는 졸라입니다. 자, 졸라 생윤 2라고 해가지고, 기본 강의 다음 이제 심화형 이제 예, 강의에 OT를 보고 계신데요. 자, 제가 OT 제목을 망하는 킬러 통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는 심화, 성공하는 심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무료 특강 중에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뭐그 오르비 인간 클래스 그 화면에 보니까는 이제 뭐탑 A 이제 뭐 많이 클릭된 그리고 이제 강의에 뭐 중간 좀 가끔씩 올라오던데 보니까는 자, 그 강의에서 그 강의를 한 이유가 뭐냐? 공부를 할때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인생이 또 그렇게 잘 풀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방법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에서 했는데 요거는 뭐냐? 망하는 킬러, 성공하는 킬러는 뭐냐면은 킬러 통수 또는 이제 심화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망해. 또 보고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시간 없잖아. 다시. 우리 뭐 수능 뭐 500일 전에 이 강의 듣는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능 뭐 100일 전에 강의 듣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지금 수능 거의 100일 전에 지금 이제 challenge 하고 있는 중이야. 이 동영상 업로드되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 그 상황에서 지금 킬러 통수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부하는 건 제가 보면 좀 시간 낭비지 않을까. 왜? 시간 투자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생윤에 요만큼 시간 투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다른 분야를 지금 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어 시간 줄였을 거고, 그렇지? 뭐 영어를 줄였던 거, 그렇지? 다른 거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생윤 투자한 시간이죠. 여러분의 상황보다 더 많이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입시에서 성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예, 어떤 공부하는 법, 또는 이제 뭐 심화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이제 이 강의 선택할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을 듣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심화라고 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제 뭐 6평 전에 이제 이미 심화 강의 끝내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한 눈팅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화는 심화가 아니라 기본 강의에서 못 들었던 것들, 낯선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강의죠. 기본 개념적인 부분을 딱 강조를 하면은, 좀 뭡니까? 그거는 심화가 아닌 걸로 예,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진짜 고난이도도 있어요. 예. 고난이도도 있는데 요런 게 분명 있어. 요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의 추가적인 지식 공부로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진짜 깊이 있게 그 선지는 잘안 나와. 다시. 우리는 지금 수능 생윤이야. 그것도 전체적으로 쉬운 수능의 생윤이야. 사탐에서 막 그렇게 막 1컷 40을 이렇게 안 만든다고요. 과탐처럼. 일부러 안 만듭니다. 못 만든 게안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 보자면은 진짜 고난도 잘 없거든. 진짜 고난도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잘 없거든. 그 이제 요런 부분인데 또 요런 부분은 공부를 해서 맞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다시 공부를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바나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시죠? 그렇죠? 예, 요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나나 제거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수능 생윤 당연하고, 당연하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제 가르치는 이제 종합반 예, 학원 졸업생을 만났는데 2년 후에 예, 찾아온 친구인데 오르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대학 공부하면서도 이제 요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공부에 도움 많이 됐다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뵙는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도움 됩니다. 꼭 봐라잉. 자, 다시. 자, 얘들아 잘 들으잉. 수업 시간에 제가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반말한다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꼭 들어봐. 진짜 도움 될 거야. 국어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거 도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강의. 꼭 보고 가세요. 수능 일주일 남았습니다. 꼭 보고 가세요. 꼭 보고 가세요. 특히 마지막 강의. 시험장에서 현타 올때 극복하는 방법까지 마지막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킬러 통수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심화가 아니야. 이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니? 시간 낭비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하는 건 이제 이쪽 파트인데 비 바나나형, 안 바나나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해야 될 파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다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입니다. 예,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바나나 제거 강의 들으면서 이제 도움 많이 받았다 하는 이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도움 받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기를 바란다잉. 예, 반말했다잉. 자, 그럼 넘어갈게. 자, 그리고 나면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심화적인 부분이긴 한데, 망하는 심화, 성공하는 심화, 망킬 성킬, 망하는 킬러, 성공하는 킬러라고 하면은 좀 반감을 불러일으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선생님 방법이면 성공하고 제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할수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게 뭐냐니까는 수마녀 오르비 이제 눈팅하다가 이제 그 롤스 OX 하는 이제 예, 그 자료가 있길래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냥 끌고 왔습니다. 쭉 끌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얘들 잘 들어라. 본인이 기본 개념 강의 들었는데 지금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네가 기본 개념 강의를 너무 설렁설렁 했던가, 아니면은 그 기본 개념 강의가 너무 빈약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적어도 고난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내용적으로 고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5단면 높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해야지. 예, 너무 많이 억수로는 이제 사투리고, 예, 공부를 매우 많이 해야지 맞출 수 있는 고정도급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그래. 일단 그런데,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난이도가 낮다, 이런 거 킬러다 하면 안 된다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이거 이런 식의 공부가 왜 망해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얘들 잘 들어봐봐. 롤스는 다시 롤스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롤스를 배웠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분명히 고등학교 때 롤스를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손자도 분명히 롤스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생윤하면서 롤스는 분명히 킬러 파트입니다. 윤사에서도 롤스는 킬러 파트였어요. 여러분 부모님 제 세대도 롤스는 킬러 파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도 고등학교에서 롤스를 배울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의 손자도 롤스는 킬러 파트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왜 계속 롤스가 킬러 파트일까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10개였던 걸 롤스에 대한 지식이 10개여 가지고 틀렸는데 20개면 맞춰 킬러가 안 돼. 이게 정말 킬러 맞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늘려서 푸는 문제는, 풀수 있는 문제는 킬러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킬러라고 하는 것 중에는 상당수가 지식이 부족, 다시 한번 기본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진짜 킬러는 어떤 킬러냐? 롤스가 왜 킬러냐? 이게 롤스의 킬러 이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롤스 외울 때, 야, 순서 바꾸지 말고 일단 이걸 외워. 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저는 이제 요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필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일단 롤스는 일단 먼저 이쪽이 해결돼야지 돼.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두 가지가 서로 다른 세상이야. 가상이고 현실로 나누어져. 그 나눠지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가상입니다. 롤스 뇌피셜이죠. 예, 뇌피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에 합의하는 상황. 해서 이제 요쪽 부분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라는 걸 외워야지 되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1, 2, 3, 4 적어도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해라. 암기력이 좋으면 적어도 세 파트입니다. 한 파트, 어쨌든 두 파트, 세 파트. 왜?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는 다른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쪽 파트까지 제대로 공부해야지 이런 게또안 틀린다. 롤스의 시민불복종 틀리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 틀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롤스의 분배 정의가 어정쩡하니까 롤스의 시민불복종이나 해외 원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되었건 간에. 그러면은 아까 봤던 요 선지지, 이런 식의 것들은 이런 식의 구조화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킬러가 킬러인 이유는요, 지식의 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순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고. 그래서 출제자는 여기 묻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구조적인 지식으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킬러 통수 왕창 하면서 더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자고. 누가? 제가요. 제가 해드리죠. 예, 여러분이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천재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이제 그 선지들 있지? 자가 아까 이제 그 1번에서 8번까지야. 예, 1번에서 8번까지를 보니까, 예, 보니까 이제 맨 처음 해야 될 거, 두 번째 될 거, 세 번째 될 거, 네 번째 될 거. 자, 다시. 맨 처음 해야 될 거. 2, 3, 4는 맨 처음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2번, 3번, 4번 틀리신 분들은 룰스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봐야지 돼. 여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이 이제 가상에서, 예, 합의하는 것들. 원초적 상황, 가상 상황이죠. 합의하는 것들. 합의하는 것들이 아니고 합의하는 이제 조건들, 합의하기 위한 조건들. 예, 합의 당사자의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뭘 합의하냐고. 그 다음에 합의했으면 뭐 할 거야? 그 다음 거, 마지막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니까. 그냥 룰스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면 미안한데 킬러는 안 돼. 킬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부족하니까 킬러인 거야. 여러분 부모님도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 손자도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킬러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제가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적인 두뇌 작업을, 예, 제가 할 거고, 이제 이런 이제 취지를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제 뭐 이 강의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이제 이런 댓글을, 예, 달아주신 게 되겠죠. 예, 아마. 예,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강의력은 안 꿀려요. 예, 나무 위키도 제가 나오는데 강의력은 좋대요. 강의력은 좋다. 예,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뭐 김종 선생님을 들었던, 뭐 이정 선생님을 들었던, 아니면은 뭐 임주환 선생님을 들었던, 아니면 또 뭐 다른 어떤 선생님들을 들었던 간에, 예,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 같이 병행해보면은 분명히 그 부족한 부분이죠. 특히 이쪽 부분을 많이 메꾸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들어. 반말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겁내하는 거, 이제 낯선 거, 새로운 선지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건데, 자, 분명히 낯선 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봐서 상관없어요. 예, 그거는. 일단 수득수 안에 없어요. 기출도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디 뭐, 저기, 어디 뭐 구석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뭘 했습니까? 이거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가 바나나, 그 다음 하나가 두뇌. 물론 이 두뇌는 뭡니까?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는 두뇌예요. 요거 19학년도 9월 평가원, 18학년도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요거 교과서 내용입니다. 예, 교과서 내용. 예, 이 대개 씁니다. 그렇죠? 근데 요것도 이제 사실 추진되었어요. 요거 같은 내용이에요. 요거 사실 요 내용, 요는 같은 내용이에요. 요거 두 개 이용하면은 요거 나올 수 있어. 근데 쌤 잘 안 나온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뭡니까? 지식들이죠. 단순 지식이, 요런 건 이제 지식인다 그랬죠? 예. 그 지식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도출하는 걸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끔씩 저보고 올해도 강의 평가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안 꿀립니다. 들어주세요. 들어보세요. 두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안다고 두뇌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식의 양이 늘어가지고 맞출 수 있다. 과연 킬러일까?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뭐 종종 받는 질문인데, 인터넷 누군가의 질문입니다. 예, 3단원의 형벌 얘기하는 게 있죠. 예, 범죄와 형벌 간에는 비례적이면서 등가성을 지키나요? 칸트는. 그 다음에 5단원의 예술 얘기가 나와요. 칸트 예술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1단원의 칸트 의무론은 알고 있나? 그러면 알고 있대.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줘. 그러면 근데 보통 여러분이 기본 개념 강의를 좀 날려서 들는 경우들이 좀 많어. 그래서 생각보다 구멍이 많이 많이 나였을 거야. 그래서 분명히 뭡니까? 칸트 의무론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 귀에 쏙쏙 박히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구나.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요걸 잘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3단원의 형벌이, 칸트의 형벌관 틀렸습니다. 사형제도. 3단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1단원의 의무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 이분은 어지간한 대한민국의 인간은 다 들어봤대. 근데 왜 내가 안 들었던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 음모론이죠. 일단 이거 일단은 예. 그래서 와 선생님 칸트 부분 듣다가 충격받아서 글 씁니다. 대박. 예. 제가 생략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칸트 음모론 일단 내용 빠져요. 막 칸트 음모론 하니까 뭐 정운명령 도덕법 즉각 이래 버리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좀 착실하게. 그래서 제 기본 강의입니다. 예. 도 강추다. 단어 못 듣고 적어도 중요한 부분들은 그다음에 그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바나나 제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타이틀 달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꼭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강의 또는 이제 요 강의입니다.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가 예,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칸트의 예술관 열심히 하고 있는데 OX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 네 일단은 의무론은 지금 일단은 칸트 의무론이 지금 빠져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거 해봤자 다른 선지 나오면 또 헷갈려. 또 헤매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심화를 제대로 예, 알고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좀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어디서 예, 듣도 보도 못한 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교육과정 아닌데 그럼 이제 교과서 5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여러 제가 이제 흔히 3차 생략이라는데 교육까지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바뀐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뭡니까? 그 전에 것까지 다 예, 확인하고요. 기출까지. 그 다음에 이제 EBS입니다. EBS는 수뚝하고 수완이다. 물론 다른 것도 저는 참고를 합니다만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수뚝 수완이 되고 사실 조심히 될 거 올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올해 수뚝 수완만 보면 안 돼. 근데 그건 내가 모르잖아 그랬지. 그건 내가 해줄 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올해 것만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거 3년 전에 나온 건데 뭐 이런 것도 예,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 제시문도 좀 신경 써달라 해서 제가 이제 바나나 강의하면서 제시문 바나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뭔가 쌈박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서 머리 굴리는 작업을 짧지만 굵게 요 강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면 미친 척하면 하루 될 수 같긴 해요. 과탐에 어떤 분이 무슨 지구과학 강의입니다. 예, 20강 자리를 이제 이틀 만에 다 이제 독파했다고 하면서 글을 올려놨던데 예. 기본 개념 강의 그러지 마. 근데 요 강의는 그렇게 해도 돼. 기본이 잡혀 있다는 전제하에 요 강의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니까는 효과 좋을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항상 고민거리가 이제 요거예요. 그 생년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생년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사상가들은 해가지고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사상가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심하세요. 일단 생년은 교과서 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가가 아니고 주제 중심입니다. 유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주제 중심의 사회 문화랑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제에 나온 이제 사상가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사상가가 한 명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 나오잖아. 뭐 칸트도 나오고 다른 사상가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입을 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수업에서 제가 이제 아그리파이터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예 그런데서 이제 주의될 건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주제별로 사상가별로 주제별로 근데 주제별로 정리가 되고 나면은 기본 강의들이 다 주제별 정리 해놨을 거야. 했을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아가리 파이터들 중에서 다시 죄송한 표현이 아가리를 이렇게 잘 터는 분들 중에서 유독 나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막 여기저기 절절절절절절 나와 막 자살에도 나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낙태도 나오고요. 그다음 뭡니까? 뭐 사형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예술가도 나오고요. 예, 평화로 나오고요. 예, 연구평화로 나오고요. 예, 절절절절절.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된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원리 원칙들이 있지 않을까? 그 윤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이론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 게 이론이니까 그렇지 않니?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작업을 요 강의에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이제 주제별로 나오긴 하지만 특정 주제에만 나오는 사상가 너 중요 사상은 건드리기는 할 겁니다. 예, 근데 여러 주제에 예, 나오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부터 먼저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확정되는지까지 예, 그래서 주제와 사상가를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짧지만 굵게 구성을 해두었으니까 여러모로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강의에 대한 이제 활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예.
갈게요. 자, 일단 본인이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과 병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개념과 병행하던 개념 후가 되든 개념 전에 보지 마. 그럴 분은 없긴 하겠지만, 그렇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제가 망하는 생년, 성관은 생년 공부부에서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요게 있으면 좋아요. 이거 좀 만들어놔. 제발, 프리즈. 안 만들었으면 좀 만들어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걸 좀 준비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했지만, 구조화는 여러분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돼야 되지만, 머릿속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 뭡니까? 이 노트예요. 그래서 이 노트 자체가 구조화되게끔 재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조화되기 정말 힘들어요. 그냥 롤 씁니다. 1번에서 50번까지 쭉 나열하면 이거 절대로 구조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는 뭐 수능 일주일? 아니, 수능 이틀 전에 봐도 될 것 같아. 막판 정리용으로서는 이제 아주 최적의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으면은 교재 먼저 보면서 이제 아, 이쪽 부분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아리까리한 게 많은데 한번 그걸 선별적으로 들어도 될 겁니다. 이러면은 하루면 끝나겠지. 그렇지 않겠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염려해야 될 거 같이 열심히 즐겁게 하셔가지고 수능 대박 나셔가지고요, 후배들에게 또 내년 후배들에게 저를 많이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이전에 뭐 선배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이제 매니아틱하게 이제 보신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매년 강의가 폭발적은 아니긴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니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내년에 후배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년 2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마무리 해드렸고요. 생년 OT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뭐 시간 없다 그랬지? 주제적인 부분, 그다음 뭐 사상가적인 부분,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차렷. 아, 얘들아, 뭐 교재 없어도 요거 좀 여유가 되면은 요거 뭡니까? PPT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는 너무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차렷. 형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렷. 형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졸라 생년 2의 1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자, 동양윤리 파트인데,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재작년에는 제가 동양윤리 설명했어요. 킬로 통수 강의에서 하고, 작년에는 뺐습니다. 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비중이. 자, 근데 올해 다시 지워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요즘 동양윤리가 잘 안 나온다는 거지.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않니? 무슨 말이냐? 재작년에 출제를 하면은 정답률이 막 80% 나오는 것들이 올해는 정답률이 막 60% 50%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 연습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집어넣은 파트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이제 통수 맞게 돼요. 조금만 하면은 정답률 막 80% 90% 나오는데 통수 맞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이제 그 뭐 학원들이 좀 어쨌든 간에 학생 수는 있는 학원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안 좋아요. 그냥 이런 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공부입니다. 예, 공부.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하되 자주 안 나오는 걸 안 하면 안 된다. 예,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2강, 3강, 4강, 5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전체 틀이 있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예. 그 다음에 바나나 제거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먼저 작업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 일단은 자 14학년도 9월 평가 문제인데 요겁니다. 자, 잘 들어요. 오답을 제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봐라고 했습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이거 동양사상이다. 다시 가나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동양사상이야. 이것도 1단원에 나오는 동양사상이야. 그느 들어주셔서 오답 제거해봐. 했을 때, 자, 확인했니? 했을 때 요걸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좀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잘 봐봐. 동양사상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되는 걸 반대할 애가 없어. 동양은 다 긍정하는 애야. 긍정하는 애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인간하고 자연의 합일.
인간하고 자연의 조화, 균형, 부정할 사상 없어. 다시 한번 인간 자연 엄격한 분리 없어. 저도 1단원에 나오는 사상들은 그래. 그러면은 드릅 버리며 뭐 하면 돼? 그냥 1번 하면 답이 됐네. 그치야?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근데 이 문제 정답률이 60% 나와요. 높게 잡으면 70% 나와요. 낮게 잡으면 60%까지 나와요. 수능자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 작업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문제. 고대 동양 사상입니다. 1단원 내용이란 얘기죠. 갑을병 모두가, 예, 모두가. 그래서 요거는 윤사 문제긴 한데, 한데, 갑을병 모두가 긍정에 대답할 거. 자, 고대 동양 사상이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긍정하는 거 답 5번. 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님들은, 님들은 지금 여기서, 예, 동양 사상이 기본 틀에서 부터 빵꾸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유가 공부하는 거라. 그러면서 열심히 도가 공부하고 있는 거라.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 10초카짜리 문제야. 진짜. 근데 정답이 안 좋아. 왜 그럴까? 막 따지거든. 막 따지거든. 그냥 문제를 갖다가 보는 기본적인 전체 틀이 없는 거지. 그냥 디테일하게 유가 도가 불가만 있는 거지. 안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확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